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난 공들의 이야기입니다. 배구공, 난 무슨 잘못을 했길래 허구한 날 따기만 맞는지 모르겠다. 축구공, 넌 그래도 다행이야. 난 맨날 발로 까이는데 진짜 기분 나빠. 탁구공, 야, 난 매일 무슨 밥주걱 같은 걸로 상위에서 때리고 깎고 돌리고 올리고 아주 죽을 맛이다. 야구공, 나는 사실 매일 몽둥이로 쥐어 터진다. 이따금 실밥도 터지고, 어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이 말을 말없이 듣고 있던 골프공이 입을 열었대요. 그러자 다른 공들이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골프공, 야, 니들 쇠로 맞아봤니? 쇠몽둥이로 맞아봤냐? 진짜 아파. 재밌는 이야기인데 공들이 서로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든 것 같지만 사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고요. 나만 슬픈 것 같지만 나보다 더 슬픈 사람도 많이 있고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많습니다.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힘듦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혹시나 너무 높은 곳을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누군가의 화려한 사진을 보며 내 현실과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남과 나를 비교할 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남이 되어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된 이 세상에 지어진 하나뿐인 존재인데요, 남의 시선 속에 나를 구겨 넣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비교 상대가 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과거의 나 자신과 현재의 나 자신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나와 예수님 만난 이후의 나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지금 이 세대, 이 세상은 악하기 이를 데 없고 혼란하기 그지없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는 분들이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글쎄요, 저는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린이 청소년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세대가 다음 세대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 여러분, 다음 세대는 자녀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세대가 여러분 가문과 가정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70 먹은 권사님에게는 40살 먹은 아들이 다음 세대입니다. 50 먹은 집사님에게는 25살, 30살 먹은 아들, 딸이 다음 세대고, 60대에게 40대의 자녀가 다음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 하면 나와는 아주 까마득하고 상관이 없는 세대처럼 이해를 하고, 우리 가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관한 것처럼 생각해버리는데 폐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전수받을 다음 세대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계승할 다음 세대는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가정에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가정과 개인으로 볼 때 내 자식이
이 신앙을 물려받고 있다라고 하면 다음 세대가 있지만 내 자식이 주님을 등졌고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면 그 가정과 개인은 다음 세대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한다면 교회는 자라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있다면 다음 세대가 있지만 나이 먹은 늙은이와 중년 이상의 노년층에 처한 사람들만 있다면 그 교회는 역시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구원하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 세대인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각각의 자녀 세대를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미래 세대인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미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 교인들은 20%에서 25%라고 말하지만 다음 세대라고 하는 어린이 청소년은 3%도 안 된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어둡게 하고 우리를 적잖이 긴장하게 하며 근심케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지나갔을 때 과연 이 교회는 누가 지킬 것이며 이 나라 영적인 세계는 누가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경우가 생겼을까요? 자식을 구원하지 못하면 그 가정에서 신앙의 다음 대가 끊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행한 현실입니다. 부모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고 부모가 장로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와는 상관이 없이 사는 자식들, 부모가 교회 다니는 집사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교회와는 아주 멀리 담쌓고 사는 가정들, 이게 바로 문제옵시다. 오늘 이 시간 진지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자신 있게 우리 가정에 유씨 가문에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최씨, 이씨, 김씨, 박씨 가문에 신앙의 다음 세대가 있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확인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또한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타성과 습성에 젖어 있는 자녀들, 자식들, 교회는 출석을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주일학교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 문제 옵시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믿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머리는 철석같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가슴으로 믿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머리로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내 가슴이 뜨겁지 못하니 무슨 자식들에게 그 뜨거움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 가슴으로 뜨거움으로 만나지 못한 주님을 어떻게 자녀 세대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머리로만 믿지 마세요. 그래서는 천국 못 가요.
머리로만 믿지 마세요.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가슴으로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는데 앞절 9절에 보면 거기는 순서가 정반대로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했지만 앞뒤 순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가슴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입술로 청산유수로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잘 믿는 것처럼 기도를 번지르하게 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온갖 믿음 다 가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슴은 냉랭해 있는 사람들, 감독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는 사람들, 이건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슴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게 돼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교회 왔다 갔다 그래도 교회는 한 번씩 나온다는 것 때문에 큰 위안을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실화를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충격으로 와닿아야 됐고 이게 아주 쇼킹해가지고 놀라워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그건 뭐 나하고 상관 있는 일인가? 우리 애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리 아이들 시집장가 다 갔고 손자 새끼들은 없습니까? 앞으로 손자 새끼들은 안 나옵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보다 더 많은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이 그냥 주일이면 뭐 억지로 오는지 기뻐서 오는지 모르지만 교회 왔다 가는 것만 그거 하나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애는 교회 출석한다고. 교회 출석조차 안 하면 나 뜨거울 뻔했는데 그래도 교회는 왔다 간다고. 저 교회? 요건 너 교회 타운 있는 데 중에 하나 교회예요. 이름도 다 밝혀졌지만 이 동네라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남의 일같이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지금 다음 세대들이 겪고 있는 타락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가 주일날 겨우 마지못해 예배 한번 하고 가는 걸로 큰 위안을 삼으면서 아 그래도 우리 애들 교회 다닌다고. 백날 다녀도 지옥 갈 거다. 그건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게 못하면 지옥 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돈 많이 벌기를? 출세하기를? 많은 학문을 닦아서 지식을 쌓기를? 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천국을 믿고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내 자식은 물론이고 다음 세대가 이런 죄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이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우리 집하고 전혀 상관없어. 아니 자기 아버지가 학생 부장을 하고 자기 딸 열심히 학생회장하고 교회 출석한다고 크게 자랑했던 그 아버지, 그 다음날 그 딸이 나는 내 집 비언이에요.
이게 죄인 줄 깨달았으니 돌아서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설득시켜서 내가 동성애하는 걸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고 상담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무릎을 꿇고 나갔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디다 그랬더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학교 가서 공부 1등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직장 가서 진급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 자식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자식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가슴으로 만난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부터가 틀려먹어가지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의 기준을 두고 자식들을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가정교육에 실패한 케이스로 엘리의 가정이 나와요. 아들 둘 도왔던 엘리 제사장,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요새로 말하면 목사, 적어도 장로 권사쯤 되는 집, 그런 집구석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제물을 지가 먼저 손대 갈고리 가지고 고기 종으로 지가 다 먼저 먹고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뿐인가요? 14절에 내려가면 성전에서 수종도는 여자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동침을 해요. 성관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외친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 이스라엘아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귀찮거든 또 이것이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여기 출애굽하기 전에 저 애굽에서 태양신 섬기했던 그것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땅에 모리아 족속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든지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만큼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타락하고 배역하고 엉터리 같은 세대 엉터리 같은 신자들이 많을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쳤어요. 이 시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상과 정신 가지고 살아야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바로 물려주지 못하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미래가 없습니다.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은 자기 정체성을 잃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내가 누군가? 목사다. 내가 누군가? 장로 권사다. 내가 누군가? 교회 집사요 성도다.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체성을 잃었어요. 이스라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점점 우상숭배했고 타락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수아와 그 뒤에 장로들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크신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이들이 전해줘서 신앙을 유지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은 뒤에 10절에 다음 세대들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다음 세대들은 그 부모 세대가 제대로 전수를 못해서 그 가정의 다음 세대, 자식 세대에는 신앙이 끊겨버렸고, 이 교회에서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바로 전해주지 못해서 교회의 영적인 대가 끊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데 친숙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음 세대의 신앙을 바로 이어주지 못하면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무장하고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의 헌신과 섬김의 모범을 보일 때는 하나님의 큰일이 계속 나타났어요. 이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 먼저 살아서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줘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고통스러운 민족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2500년 동안 떠돌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독립을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들이 노벨상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유대인들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고 그 나라가 지금 건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물질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돈도 없었어요. 군대의 힘이었을까요? 그들은 흩어져 사는 민족이었어요. 정치적 힘, 과학의 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브라함의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게 지난주일날 말씀드린 하바르타 교육. 그런데 마이클 조도 화요일날 하바르타 교육을 얘기하더라고요. 설교를 제대로 들은 사람은 바로 이틀 전에 담임 목사가 이스라엘이 어떤 그 토라를 어떻게 교육해서 다음 세대를 키웠는지에 대한 말씀이 대번 기억나겠지만, 그런데 오늘 건성으로 왔다 가는 사람들 2, 3일 후에 다시 그런 얘기 들어도 또 까먹어서 몰라요. 무슨 얘기했는지도. 하바르타식 교육이란 토라 교육이고요, 여호와 신앙 교육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이에요. 지금 우리 신두리에서 다니엘 국제학교가 이런 식의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 이 애들이 뭘 어떻게 지금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나. 인생학교에서는 신앙훈련만 주로 했지만 지금 이제 정식으로 국제학교가 개교되면서부터는 학습훈련을 또 굉장히 빡세게 하고 있어요. 어제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데스크에 엎드려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깃발을 꼽습니다. 공부하다 막히면 그러면 선생님들이 엄청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깃발 본데 가서 막힌 거 뚫어주고, 또 저쪽 깃발 고쳐서 거기 가서 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자기들이 채점하는 데스크가 있어요. 자기가 제대로 맞췄는지 채점을 다 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인큐베이팅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숯불을 붙여서 달궈가지고 불덩어리 몇 개 갖다가 드문드문 교회 학교 중고등부 던져놔가지고 다른 거 다 불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 붙이려고. 물론 학습의 효과도 대단합니다만 그게 위주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안 따라주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신앙은 뭐 개차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미끼를 던져주는 거예요. 거기서
효과를 극대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믿기지 그게 주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꿈꾸는 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수원을 뒤집어야 되겠다. 수원의 청소년 다음 세대를 어린이 세대를 뒤집어 엎고 그리고 인근 도시로 확산시켜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이런 운동을 벌려야 되겠다는 게 요새 내가 꿈꾸고 있는 거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목사 혼자 불타도 되겠냐고. 적어도 장로, 권사, 집사 온 성도가 가슴이 뜨거워서 주체를 못하고 이런 메시지를 듣고 막 쇼킹해가지고 충격을 받고 움직여야 뭐가 되는 거지. 아유 뭐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이란 이게 무슨 신앙이냐 그게. 불신자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모짜리판과 똑같아요. 모짜리판. 땅이 있어야 되고 뿌릴 땅이 있어야 토양이 있어야 되고 종자가 있어야 돼. 종자. 다음 세대 종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종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뿌려요. 뿌렸다고 되나요? 잘 가꿔야 돼요. 거름도 줘야 되고 소독약도 뿌려야 되고 거기에 잡초도 뽑아내야 되고 이런 관리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농사는 모짜리판에서 판명이 판가름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 될 건 어릴 적부터 보면 알고 곡식 될 건 떡잎부터 보면 안다고 모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위해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로 후원해야 됩니다. 누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재능으로 기부해야 돼. 재능. 은퇴 후에 여러분 평생 살면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서 뭐하다 왔다고 하랍니까? 뭐하다가 예, 열심히 지하당에서 돈 벌어서 밥 먹고 똥 싸고 그러다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 갈래요? 도대체 무슨 보고서 썼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보고서를 뭘 썼냐고요? 주님 앞에 보고할 만한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 어떤 안수 집사님 지금 60 중반 돼가지고 신대원 다녀요. 왜 다니냐고 그랬더니 자기 인생을 90으로 볼 때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려고 3분의 1, 30년을 보냈고 30년 동안은 돈 벌고 직장 생활하려고 세월을 보냈다면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다가 가야 될 것 같아서 한다고. 이런 의식들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무슨 보고서 내려고 그래요? 직장을 다녀도요 상관한테 보고할 거 없으면 대출이야.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할 거 없으면 대출이야. 잘 믿으세요. 똑바로 알고 그냥 엉벙덩벙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뭐 천당 가는 줄 알지 말고. 나는 어제 IM 선교 안성 캠퍼스가 설교하러 갔어요. 참 요즘도 그렇게 귀한 보배 같은 감동적인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 캠퍼스는 중소기업하는 사장이 3,000평 땅에 건물 있는 걸 학교를 쓰라고 준 거예요. 처음에 준다고 할 때 믿겨지질 않았대요. 사기치는 건가? 아 그렇잖아요. 시가를 환산해도 이게 무슨 뭐 1, 2억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믿질 않았대요. 반신반의했는데 등기 이전해 주는 거 보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자랑하는 건물 두 동을 지어서 기숙사를 보여주더라고요. 완전 편백나무 원목 수입해가지고 그것도 왜 그거 무슨 뭐 목탄 가면 무슨 일본 나무 뭐 거기서 뭐 발산한다고 뭐 있잖아 그거. 그거 아는 사람 없어? 그거 왜 물 담아놓은 거 거기에 나무를 해놓은 거. 이노끼야 뭐 저노끼야 뭐 그노끼야 하여튼 흰옥기 탕인지
이런 나무들 직수입해서 이 사람들이 재능 기부한 거예요, 전부. 그래서 일반 업자한테 주면 600만 원 이상 줘야 될 집을 350만 원에 전하는데 너무 잘 졌더라고. 내가 어제 가서 소스를 얻은 건 그거밖에. 홀딱 반했어요. 그럼 우리 다니엘 국제학교 태안에도 이런 거 져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아유 뭐 목사님 하라고 그러시면 뭐 순종하고 해야지요. 자재값만 들여서 짓는 거예요. 내가 언제 기회 되면 우리 장로님들 차로 싣고 와서 보여주려고 이 집이라고. 겉벽은 세라믹으로 다 붙여버리고 안에는 원목으로 다 했는데 얼마나 건강 위생도 생각했고 잘 전하는지. 이야, 이런 정도라면 우리 수양관에다 이거 지어야 되겠다. 내가 그 생각 갖고 왔어요. 이 사람들 수지에 있는 그 교회 장로님인데 자기 은퇴하고 자기는 이런 게 꿈이었대요. 은퇴 후에 이렇게 헌신하는 게. 그래서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손수 다. 그래서 수양관에 그 촌장이라고 이름 붙여줬던데 수양관에 오면 그분이 총감독해서 관장의 교회 건물 지켰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사장도 평택에도 공장 있고 거기도 공장 있는데 얼마나 순수하고 겸손한지. 참 보배 같은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진주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으면 목에 힘주고 그 정도 되면 여러분 그 엄청난 가치에 기부를 하고 이랬으면 뭐 힘주고 뻗어거릴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나 참 가서 어제 은혜 받았고요. 좋은 사람들 만났어요. 좋은 사람들. 재능으로 후원해야 돼요. 여러분 평생 밥벌이 하다 갈래요? 전당? 평생 돈 벌어서 밥 먹고 똥 싸고 그러다 갈래요? 아이고 뭐 교회에서 뭐 교사 조금 하고 뭐 했다는 거 무슨 뭐 교구장하고 목자 아이고 이거 있잖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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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누구나 다 안다. 누구나 다 해 그거. 그걸 가지고 무슨 보고거리라고 뭐 상 받을 거리라고 의식되려고 그래요. 물질도 후원해야 합니다. 물질도. 못판에 그냥 자라는 거 아니에요. 다 거름도 줘야 되고 소독약도 뿌려야 되고 그래야 자라지. 다음 세대가 그냥 돼. 이 못판이라는 게 뭐가 소득이 없어요.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이 못판은 당장 무슨 결실이나 수확을 거두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 이식을 해가지고 키워야 거기서 뭐가 소득이 생기는 거죠. 그 아이들을 키워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교회 여러 가지로 역할을 하지 지금은 그냥 관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차피 교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장해야 되는 건 당연치사고 땅을 살려도 단 한 평도 살 수가 없고 그러니 그게 궁여지책으로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주차장 만들고 그와 연동해서 위에 실들을 만들어 비전센터를 세우면 다음 세대들 방과후 학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유아 대안학교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거저되나요? 돈 있어야 하는 거지. 그래서 1월 달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길래 선포를 했더니 그게 무슨 여러분 아파트를 팔아서 대라고 그랬어요. 수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 내라고 그랬어요. 그거 그냥 주차장 한 평 건축하는 거 공간 한 평 만드는 건축비 그것도 한 평 건축비도 안 되지만 그냥 끊어서 500만 원씩 하자고 그거 아닙니까? 지난주일날 이브 예배 마쳤더니 어느 집사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남편 이름으로는 이미 비전은금을 했지만 아내 이름으로 해야 될 텐데 돈의 여유도 없고 또 양쪽 부모님들한테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는 돈이 있고 여러분 제한된 수입에 이렇게 저렇게 떼고 나면 쓸 돈이 없죠. 그런데 회사 10년 근속했을 때 15년 근속했을 때 근속할 때마다 그 회사에서 금을 몇 돈씩 준 게 있는데 요새 금 시세가 다행히 좋아서 그걸 다 모아서 팔아서
비전원금을 한 구자 드리자고 하는데 부인 집사님이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약간 섭섭했대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도 그렇게 넉넉하게 하지 못했던지 뱀물 같은 것도 없이 목에 목걸이 하나를 안 걸어봐서 아, 이 금을 녹여가지고 목걸이에서 목에 걸어야 되겠다 하는 소망을 가졌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비전원금 드리자고 남편이 그러는데 그 남편의 제안에 노할 수도 없고 기꺼이 동의하면서 그러고 팔았더니 530만 원인가 나왔다고. 530만 원을 다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한 구자가 500만 원이라서 30만 원을 다른 데 유용할 건 아니고 교회에 다른 용도로 쓰기로 하고 50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눈물겨운 헌금들이에요. 그보다 더 여유 있는 인간들도 안 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은 나는 뭐 기도하면서 봉투를 까볼 수는 없잖아요. 오늘 지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동안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멀었고 관심 갖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원금을 드립니다 하고 자기 아들 이름으로 또 한 구자를 돈을 다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오늘 봐야 알겠고 또 냈어요. 우리 딸 사위 지독하게 박봉입니다. 그런 중에도 애들 이름으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원금을 다 냈어요. 여러분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이게 신앙을 물려준 거 아니겠어요? 개돼지처럼 그냥 돈 벌어서 먹고 똥 싸고 하는 데만 쓰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무슨 천국이 있어요? 너무 호된 말인가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관심 가지세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투자하세요. 이런 여러분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어요. 저요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내가 70에 떠난다면 이제 7년도 안 남았을 것 같아요. 6년 뭐 만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은퇴하면 그만이지 뭐 죽을 고생하고 평생 살아왔는데 뭐 여러분 지금 이마살을 찌그리면서 돈 500만 원 때문에 지금 막 인상을 팍팍 쓰고 앉아있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물러난 뒤에 우리가 물러난 뒤에 이 교회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러자는 호소예요. 1500만 원 아파트를 팔라는 것도 아니고 요즘 은행의 이자가 싸지 싼데 500만 원 빚내서 낸들 이자 몇 푼 묻겠습니까? 몇 돈이나? 아니 셈 빠른 사람들 한번 해봐요. 500만 원을 빚냈을 때 이자가 몇 푼 묻겠나?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생각 바꿔야 돼요.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요. 이대로 멈출 수는 없어요. 뭔가 생각을 바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헌금자 명단이 내 방에 오는 주부에는 안 껴오는데 오늘은 다 껴왔더라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이걸 보는 순간 일부 예배 때 내가 그랬어요. 여기 비전 센터 건축 헌금에 명단들이 나오는데 직분별로 분류하세요. 일부에 재정원장 왔길래 그랬어요. 직분별로 분류하세요. 그래서 교육자 그룹 안에다가 유만석 서성자 누구누구 장로 개똥이 홍길동 쭉쭉쭉 권사 누구누구누구 오늘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이거 받으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아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는 누가 이 일을 참여했구나 누가 했구나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서는 누가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관심 가지고 참여했구나 눈에 보여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여주지 않으면 안 해요. 아주 눈치 보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중심이. 그래서
다 분류하라고 그랬어요. 직분별로 분류해줘라. 그래서 오늘 재정원장이 오늘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한마디 더 합시다. 여기 보면 나 이해가 안 돼. 주정원금을 하고 가로치고 뭐 붙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1대1입니다 휩쓸려가거나 붙어가는 일이 없어요. 11조는 남편이 혼자 벌어면 어쩔 수 없이 그 가정에서 대표로 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주정금은요 내 원금 내가 내는 거예요. 어디부터 가요? 붙어가기는 남편이 잘 믿어도 아내 지옥 갈 수 있고 아내가 잘 믿어도 남편 지옥 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지. 어디 휩쓸려서 덤으로 붙어가는 거 없다니까요. 고치세요. 이것도 다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누가 세제에 대빠돼야 될 사람 있어서 그랬으면 대표로 그 사람 만나라. 여기다 무슨 이름을 뭐 주정금 얼마나 내길래 거기다가 몇 사람씩 붙였냐. 오늘 아주 그냥 아주 생각난 길에 막 다 깠네 내가 아주. 기도합시다.